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윌모터스의 우대리입니다. 자, 오늘도 할부구입시 월 납입금 35만원 정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인기 좋은 수입차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자, 엠블럼 보시다시피 잘 아시죠? 벤츠의 E300 아방가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연식은 15년식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성능점검상 올 양호를 받아낸 차량입니다. 자, 주행거리는 17만을 주행을 했습니다. 키로수에 맞지 않게 잘 관리된 외장 상태와 그 다음에 실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 컨디션 체크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바로 보시죠. 자, 전면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보닛 그리고 제일 중요한 헤드라이트가 되겠죠. 수입차 헤드라이트는 비쌉니다. 자, 테두리 깨진 거 없고요. 투명하게 관리 잘 돼 있고 범퍼, 그릴, 색상이 블랙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반대쪽 헤드라이트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보시고 그 측면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트레드는 40% 정도 남아 있고요. 자, 그리고 휠 보시면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. 하지만 심한 파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사이드미러 리피트 파손이 많이 됩니다.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요. 네. 자, 측면 쭉 봐주세요. 자, 문콕이나 뭐 도장 상태 훌륭합니다. 자세히 보면은 뭐 사용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, 하지만 이 정도 상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뒷바퀴 트레드는 한 50% 40% 남아 있고요. 그리고 휠 상태, 예, 사용감은 있지만 큰 파손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,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. 테일램프, 헤드램프 못지않게 굉장히 비싼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안 깨지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테두리 뭐 깨진 거 없이 작동도 잘 하고요. 안 깨지게 조심해. 예, 안 깨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깔끔한 상태 유지되어 있습니다. 자, 반대쪽 테일램프도 테두리 쪽 보시면 깨진 부분 없고요. 투명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잘하신 것 같아요, 관리를. 네. 자, 그리고 반대쪽 타이어도 보여드릴게요. 트레드는 동일합니다. 한 40-50% 남아 있고요. 하지만 휠 상태 스크래치는 조금 있다. 자, 쭉 오시면 반대편은 똑같습니다. 문콕이나 그런 거 눈에 잘 띄지 않아요. 차가 블랙이지만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셨다, 외관에서부터 보여지네요. 네. 반대쪽 리피트도, 예, 안 보이시나요? 저 잘 보이는데. 자, 리피트도 깨진 부위 없죠.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외관은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키로수가 거의 17만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관리 상태면 거의 A급이 아닌가 싶어요. 예, 뭐 휠 상태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 외관 상태라면 검정차 치고는 훌륭한 상태이다. 바로 실내 보겠습니다. 팀장님. 네. 대리입니다. 무대리입니다. 예. 네. 금액 얘기하셨어요? 금액, 이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가지고 나온 또 이유가 있죠. 금액이 지금 이 동급 스펙 E300 아방가르드 이 정도 연식의 키로수 동급 스펙에서는 최저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예, 그 차 가격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. 실내 바로 보시죠. 자, E300 아방가르드의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도어 트림 쪽, 아무래도 벤츠 내장재가 좀 내구성이 있다 보니까 사용감 많이 보이지 않고요. 그리고 메모리 시트, 언락 버튼, 전동 시트, 그 윈도우 버튼,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 확인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앞좌석 컨디션 훌륭합니다. 자, 탑승하기 전에 좌측 보시면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 깜빡이, 그리고 핸들 열선과 전동 핸들,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자, 탑승을 했고 이제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죽 마감 뭐 해지거나 파손 부위 많이 보이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쪽에 각종 기능들 리모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키로수 정확히 168,757km 주행을 했습니다. TCS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촬영 끝나는 대로 저는 공기압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, 대시보드 상태 훌륭합니다. 자, 그리고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넣어드리면 어라운드뷰까지,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내려오시면 시계, 아날로그 시계 확인하실 수 있고, 송풍구 2구, 그리고 전화, 다이얼, 열선 시트, 운전석 열선, 보조석 열선 지원을 하고요. 자, 에코 모드 버튼과 주차, 센서 작동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밑에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이겠죠? 공조기 버튼들, 그 다음에 컵홀더 2구,
자, 그리고 이게 조그 셔틀,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조그 셔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보조석 실내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운전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관리 상태가 우수합니다. 이런 외관과 내장의 이런 관리 상태들을 봐서 전에 차주분이 어떤 식으로 차량을 관리하셨는지 유추를 좀 해보시면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상단부로 넘어오면요,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고 이 연식의 수입차들에서는 보기 힘든 바로 하이패스 룸밀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ECM 룸밀러까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겠죠. 자, 그리고 선루프가 들어갑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운전석과 보조석 이렇게 나눠서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작동을 잘 하고, 자, 저기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이제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장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뒷자리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도어 트림 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그 윈도우 버튼 뒷자리에서도 열선 시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뒷자리 시트 컨디션, 실내에서 촬영을 해서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뒷자리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이 조금은 있어요. 어떤 물건은 좀 올려 놓으셨는지 가죽 쪽에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상태면 양호합니다. 자, 탑승했을 때 뷰를 좀 보여드리면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. 이 클래스 지금 W213 모델은 사실 뒷자리가 굉장히 좁은 면이 있어요.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불편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중간에 송풍구 2구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자, 시거잭 1구와 뭐 잿더리 같은 수납함이 있습니다. 자, 트렁크 상태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. 뭐 깔끔해서 굳이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와 뭐 각종 공구들 녹슨 거나 그런 거 확인할 수 없고요. 깔끔한 상태입니다. 자, 전동 트렁크 잘 닫히는지. 네, 오케이. 자, 오늘 저랑 같이 E300 아방가르드 차량 보셨습니다.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세련되다 보니까 연식이 조금 지나도 현재까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완전 무사고의 성능상 올 양호까지 스펙으로는 뭐 밀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금액 또한 좋기 때문에 동크 스펙에서는 최저가라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네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20만원입니다 1620만원. 자, 신차가가 7000만원 정도로 육박하던 차였어요. 근데 거진 10년도 안 돼서 지금 이 정도 금액 형성하고 있다는 거, 중고차로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차량 할부로도 구입 가능하시고요. 60개월 계산했을 때 월 35만원 정도에 이용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문의 주셔서 뭐 할부로 진행하실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시세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검색창에 유일모터스.com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E클래스 검색하셔서 시세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유일모터스의 우대리였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